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백안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스페니쉬 기와 지붕으로 돼 있는 바로 저 주택입니다. 본 매물 위치에 제가 이렇게 좀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이런 좀 단점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대략 직선 거리를 한 4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대용량은 아니지만 일단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430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철탑과 우사가 하나 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사 같은 경우는 소가 몇 마리 없습니다. 그래서 곧뭐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거의 다본 전원주택 단지로 올라 오실 때 초입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심한 경사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 남향에 이렇게 해가 잘 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뭐 혹시라도 눈이 와서 얼거나 하는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주변은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지금 택지로 조성이 돼 있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이제 깔끔하게 잘돼 있고 이 위쪽으로 지금 집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보시면 이 위에도 지금 택지로 이렇게 다 공사가 돼 있는 부분인데 주변에 본 매물 외에는 사실은 붙어있는 집들이 없습니다. 요 아래쪽에 여기 집 있고요. 자, 요렇게 여기도 집 있죠. 그리고 또다 떨어진 지역에 집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아방궁 느낌이 좀 나요. 주변에 좀 이렇게 시끄럽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일 것 같고 주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백안리 하면은 뭐 아무래도 입지가 워낙에 양평읍 생활이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세숫골 라인은 아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라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좀 관리가 잘돼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미리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본 매물 진입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 보셨고요. 올라오셔서 이제 우측 도로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부 좀한 10m 정도는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포장은 안돼 있네요. 안돼 있고 이렇게 자갈로 이렇게 좀돼 있는 부분인데 지적상 뭐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엄청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디오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세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하얀색 이제 대문 이렇게 있고요. 자, 바로 빨리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 요 앞에 이렇게 현무암 디딤석으로 디딤석과 자갈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화단 또 꾸며 놓으셨고요. 과실수도 있고 화단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 여기 이제 지하수 관정이 이렇게 있고요. 뭐 야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밑에도 이제 라인을 벽돌로 이렇게 다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사모님이 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나무 꽃 이런 걸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고요. 아, 뭐 봄이나 여름 이때 왔었으면 정말 이뻤을 것 같네요. 화단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또 메인 마당도 잔디 마당 깔끔하게 다 벽돌로 라인 잡아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최근 본 집들 중에는 가장 관리가 잘돼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또 이쪽에 보시면 좌측에는 이렇게 아궁이도 하나 있죠. 아궁이도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상당히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또 화분들도 이렇게 있고 이쪽 좌측에는 이제 텃밭 좀 꾸며 놓으셨어요. 여기는 보시면 텃밭들 요렇게 요렇게 요 정도가 이제 텃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저 앞에 제가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조망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두 면이 이렇게 딱탁 트여진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 시내가 뭐 거의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 모양은 정방향 토지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돼 있고요. 다 철제 펜스로 지적 경계 확인 가능하게끔 시공돼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본 주택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부분 부분 스타코 마감 돼 있고요. 그다음에 파벽돌 마감, 그다음에 일부는 저렇게 원목 마감. 네, 그다음에 지붕은 이제 스페니쉬 기와 지붕으로 네, 이렇게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판넬로 확장된 창고 부분도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외관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제 내부 한번 볼 텐데. 여기 지금 데크도 최근에 한번 칠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깔끔하게 추가로 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데크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네, 굉장히 하여튼 넓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현관문 이렇게 모기장, 예, 설치되어 있고요. 약간 특이한 점은 자, 들어오시면 바로 전실이 아니라 이제 선룸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고 그 안에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선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원목, 예, 편백나무 같은데 나무로 원목 마감 해 놓으셨고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화분들 이렇게 또 갖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전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렇게 신발장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설치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거실입니다. 넓은 거실. 예, 굉장히 넓어요. 공간감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주방하고 같이 일체형으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거실 있고요. 향도 남향으로 이렇게 좀 창을 굉장히 넓게 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날씨가 흐리긴 한데, 예, 일조량은 뭐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약 6인 식탁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예, 굉장히 크고요. 주방 자체가 커요. 크고, 가구들도 약간 좀 북유럽식의 예, 고급 자재들로 이렇게 좀, 시공을 하신 것 같고요. 상판도 다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3구 인덕션 매립되어 있고요. 빌트인 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에 원래 여기가 이제 문이 슬라이딩 도어가 있었는데, 그 문을 이제 제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브 주방으로 활용하셨던 부분이고, 세탁실 겸뭐 다용도실로 쓰는 공간인데, 대형 냉장고가 지금 뭐한 3대는 들어가고요. 세탁기, 그 다음에, 예, 미니 주방까지, 서브 주방까지, 이렇게. 돼 있는 요 공간까지 다 주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게끔 양쪽에 다 창도 다빼 놓으셨고요. 네, 주방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고, 자, 이제 안방이 아니고 이쪽에 방 하나 더 있는데, 예, 거실 뒤쪽으로 해서 방이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좌측에 화이트 톤의 붙박이장도 이렇게 있고요. 네, 아담한 방. 이렇게 양면에 창 빼셨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뭐 에어컨도 설치가 돼 있고 아담한 방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이제 1층 거실 욕실이죠. 거실 욕실도 보시면 샤워부스 이렇게 돼 있고요. 무난하게 평범하게 돼 있는 모습이고 천장은 편백나무 마감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좌측이 이제 안방입니다. 요 부분이 안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좌측에는 이제 드레스룸이 별도로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드레스룸하고 이제 파우더룸 가구만 조금 세팅해 놓으시면은 네,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면이 이제 통창으로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통창으로 굉장히 좀 조망권 좋은 예,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통창으로 좀 내셔가지고. 네, 이 부분도 답답하지 않고 참 네, 좋고요. 그리고 안방이니까 아무래도 욕실이 하나 있어야겠죠? 이쪽이 아담한 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안방 욕실이 있고요. 대리석 마감 뭐다 타일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고 천장 역시 편백나무 마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본 주택은 단층 주택입니다. 단층 주택이고요. 방이 두 개, 그다음에 욕실 두 개. 그다음에 넓은 거실과 또 넓은 주방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좀 전에 제가 외부에서 보여드렸을 텐데
얼핏 보면 2층 주택 같아요. 얼핏 보면. 그만큼 지금 이, 2층에 지붕이 있는 부분의 공간이 굉장히 공간이 넓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 더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거의 뭐 2층 주택으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양평읍 생활권이 가능한 굉장히 근접해 있는 백안리라는 지역에 있는 전원주택이었고요. 근데 소유자님께서 관리를 굉장히 정말 깔끔하게 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해놓으신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탁 트인 조망권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대도 웬만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촬영 나왔고요. 예, 어쨌든 뭐 문의 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